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현재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저희 회원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이제 75,000원 이하에 대한 가격대, 그 가격대에서 이제 핵심적인 저가에 대한 기조가 이제 드러나는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8만 원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지수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이제 삼성전자가 뭐 계속 최근에는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75,000 밑에서는 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내재적 헤지를 국내에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증권투자 상담사라든지 뭐 자산운용사, 뭐 이런 금융투자 분석사 같은 이제 금융 관련된 자격증 공부할 때 이제 나오는 단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강달러 기조가 현재는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 전체 시장 자체가. 이런 강달러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현재 또한 가지 문제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화 약세죠. 원화 약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강달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라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달러가 더 강해야 되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은 원화가 약세인데 달러는 강세고 거기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대단히 올라간다고 느낄 수 있어요. 물가가. 물가가 너무 비싼데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수입 물가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런 내재적 헤지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미국의 달러가 이제 강세일 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환차손이 됩니다. 환차손. 그런데 그런 환차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쇄하려면 주가 지수가 상승하거나 또는 기업에 대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만 올라도 지수는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인덱스 쪽에 투자를 했던 외국인의 입장 또는 이제 선물에 투자를 했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현재 콘텐츠 시장에서 그냥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안에 내용을 보시면, 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요. 오늘도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자, 다들 어떻게 움직였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이고, 이걸, 자, 잠깐만요. 다시. 코스피로 돌려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10위권까지 지금 보면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셀트리온, 삼성전자우,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보합, 다음에 삼성전자.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단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15위권까지도 본다면 좋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실 모든 금융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지수를 올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나스닥과 그리고 이제 다우증시가 대체적인 비슷한 방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신고가를 가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본다면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보더라도 우리가 업종별로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철강금속 쪽에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조업과 대형주 쪽에 많은 매수를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도 마찬가지의 패턴이었거든요. 이 말인즉슨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단기간에 올려내겠다라는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딱히 좋은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수 상승에 대해서 가장 앞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삼성전자에 대한 효과가 일부 지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어때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이라고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장비주들 안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 안에서도 테스트 검수 장비가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월달 안에 승부를 낼 것이다. 지금 현재 거의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9월달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 전에 발표가 날 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테스트 장비 업체들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포인트를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2차 전지가 오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상승은 가뭄에 콩 나듯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또 쉬었다가 한번또 상승했다, 또 쉬었다가 상승했다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는 양상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전력에 대한 부족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폭염 관련주. 물론 무더위라는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지금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도 수급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더 반등을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현재 2차 전지가 주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졌느냐, 아니면 많이 올라왔느냐,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많이 빠져있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매기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LG화학 그룹 마찬가지고요.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다시 한번더 훈풍이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의 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한 개가 이제 수출주에도 순환매가 돌아가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던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히려 조정이 좀 보이고 대신에 조선주들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선주도 원화 약세 수혜주라 했다, 그죠? 원화 약세 수혜주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수출주 구간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차 전지는 수출주입니까, 아닙니까? 2차 전지도 수출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수출주에 대한 부분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움직이는 시장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주포는 바로 외국인이고, 이런 수출주에 대한 부분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신에 대표님,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왜내 종목 안 옵니까? 자, 여러분, 저희도 어제하고 오늘 샀던 기업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 급등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조정 나와요. 우리가 전일 급등 나왔던 중 하나 시스템이었거든요. 하나 시스템이 하루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 나옵니다. 현대로템 이틀 전에 급등 나왔다가 오늘 조정 나왔어요. 어제 가만히 조금 어제 주춤하게 움직였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도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죠. 지금은 종목별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 봐요. 지금은 뽑아내는 종목에 올라타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환매를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런 수출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아,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수출주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이 수출주 섹터군 안에서 지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종목이라면 반드시 다음 차례는 온다. 자, 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조금 조정 나왔다, 자동차도 조정 나왔다고 이게 끝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쫓아가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증시는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대장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퍼지면 글로벌 증시가 퍼집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상승했을 때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또 반도체겠죠. 우리가 대형주 안에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됩니다. 그런 종목을 올랐을 때 올라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빠진다면 저가 매수를 돌입해야 된다. 오늘 우리 회원분들 안에서도 뭐 이오테크닉스 어떡합니까? 리노공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 어때요? 결국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빠지는 거예요. 그런 종목 계속적으로 지하 1층, 2층 내려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목군들도 저가에서 잡아주는 물량이 들어갑니다. 왜? 이 섹터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75,000원 밑으로는 무조건 잡아라. 왜? 어차피 얘를 떼고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섹터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1,000원대가 반등이 나왔던 거고, 지금 사도 될까요? 아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 했다, 그죠? 오히려 지금 현재 종목군들은 조금 빠졌을 때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형성돼줘야지만 또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큰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안에 개별적인 흐름으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볼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은 대형주 쪽에 매기가 많이 쏠리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최근 말씀드렸던 개별주들, 어제도 저희가 모처럼 게릴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